네,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 출범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테이프 커팅식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 이사장이신 정하영 김포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선책기가 출범하고 2019년 2월인 거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산업진흥원 설립 기본 계획이 수립돼서 1년여 만에 모든 행정 과정들을 마치고 오늘 김포산업진흥원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김포산업진흥원이 출발하면서 김포의 뿌리 산업을 경쟁력 있게 집단화 시켜내는 것, 전기 자동차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것, 지금까지 준비되거나 앞으로도 준비할 10개의 상단들이 그 중심에 서서 김포의 미래를 열어지킬 것을 저희들은 다짐했습니다. 그 중심에 영광스럽게도 김포산업진흥원이 출범하게 됐고요. 진짜 김포산업진흥원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2만 9천여 김포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이건 정말 그분들에게 친구가 된 거기 때문에 너무나 반가운 일이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김포산업진흥원이 만들어졌다는 건 정말 그분들에게 반가운 일이고 또 새로운 힘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우리 김포산업진흥원이 앞으로 김포의 전략사업이 어떤 것들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함께 해주시고 좋은 컨설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김포의 산업발전과 또 김포지역 발전이 더욱 빨라지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김포가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하기 좋고 또 많은 기업들이 김포의 여러 가지 대구의 이점들을 살려서 김포가 자족도시로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